느낌이 오셔야 되는데, 이거 이제 키덜튜브 채널 시청자분들도 레벨이 많이 올라서 요거 느낌 오셔야 되는데, 아, 나 이거 만들기 싫다, 갑자기. 오호, 오, 뭐야, 멋있는데? 박스, 어, 무거워. 생각보다 안 무거워. 1번, 2번은 안 쓰여져 있나? 번호는 따로 없네. 열어서 한번 보여줘. 안 돼, 확실히. 박스 품질 있나, 이런 건. 쏟아 주세요. 오. 아, 근데 딱 뜯었는데 확실히 오, 어깨가 보다 엄청 크네. 작은 줄 알았는데 아 이거 큰 거구나 사이즈가. 어깨 따로 통 따로 뽑아줬고. 오씨, 색감 봐. 호호, 색감이 일단 마음에 드는데. 그리고 라이트 브릭 같네. 라이트 브릭 이렇게 따로따로 세 개가 포장이 돼 있고. 근데 나 내 손 왜 색감 왜 이래? 이거 뭐야? 왜 이래? 색감 나 뭐 병 걸리는 것처럼 나오는데. 그리고 마스크, 그리고 와 이런 걸 다 통짜 브릭으로 찍어내 줬어요. 자, 이거 뭐야? 아, 스티커. 아, 스티커 이거 싫어하냐? 이거 와, 이거 그냥 일반 스티커인데 뭐해? 품질이 심지어 두 장 갑자기 막 어질어질한데. 이거 또 중요한 거, 중국 재브릭에서 중요한 거, 설명서 느낌. 설명서는 확실히 아직 페이지를 아끼기 위해서. 예. 예전보다는 진짜 확실히 좋아졌다. 이제는 그래도 볼만한 수준이지 않을까. 조립 전에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하이라이트 부분 표시한 것도 그렇고. 네, 조립에 조금 뭔가 조립을 조금이라도 더 쉽게 해주려고 개선한 노력은 보인다 라는 생각이 드네요. 뭐야, 이건 뭐야? 아, 공구가 들어있네요. 어, 몰드킹? 몰드킹 게 들어있네. 여기저기 거 다 갖다 넣어주는데 뭐, 네, 뭐 없는 것보단 나쁘지 않은 것 같고. 두 번째 박스에는 뭐야 이거? 아, 이게 수정 인스인 것 같아요. 514번이 뭔가 잘못돼서 이렇게 해라. 요거는 신경을 쓴 건지 모르겠지만 요건 좀 아니다. 일단 조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1월 4일이죠. 레고에서 나올 헐크버스터와 똑같이 4,000피스대 제품인데, 뭐 제가 레고 제품은 안 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어찌됐건 이렇게 작은 브릭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지금 언박싱을 해놓고 봤을 때 이게 4,000피스라고 하기엔 조금은 적어 보일 수도 있지만, 아니다, 또 이렇게 뭉쳐 있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나마 하나의 장점을 보자면, 레고 같은 경우는 요즘에 막 1번부터 40번까지 봉투가 있어서 찾기가 힘든데, 얘네는 그래도 큰 묶음으로 일단 요런 식으로 나눠놓고 안에 또 짜잘짜잘하게 순서별로 나눠놨거든요. 요거는 이게 더 괜찮지 않나. 2번 뭉탱이, 3번 뭉탱이 요런 식으로. 요거 괜찮네요.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조립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 few minutes later. 아, 여러분, 저 지금 1번 봉투 딱 뜯었거든요. 이제 막 시작했거든요. 1번 딱 뜯었는데 아, 만들기 싫은데. 이 느낌 오세요? 지금 아, 딱 뜯자마자 느끼는 거야. 이게 요즘 중국 브릭들 아니래요. 이거 와, 이거 보이세요? 이거 팅이 하나도 안 돼 있는데. 이거 지금 저는 이런 제품들을 리뷰도 하려고 많이 만들어 봐서 아는데, 이 결합력, 완전 결합 느낌, 이거 최악일 것 같거든요. 와, 이거 느낌 오세요? 불에 대봐야 뜨거운 걸 아냐고.
느낌이 오셔야 되는데 이거 이제 키돌튜브 채널 시청자분들도 레벨이 많이 올라서 요거 느낌 오셔야 되는데 아 나 이거 만들기 싫다 갑자기 시간이 아까울 것 같아. 얜 또 왜 밖으로 하나가 튀어나와 있지? 테크닉 브릭 여기는 얘는 지금 보면은 요거는 지금 클리어층이 살짝 올라가 있죠. 쫀득한 느낌일 것 같은데 여기에서도 여러분들 페이크가 있어요. 이제 우리 키더리들한테는 좀 심화 과정을 알려줘야 되니까 자 지금 여기 겉에 반들반들해 보이죠. 요거까지는 오케이인데 요 자세히 보세요. 여기 사이 여기가 맞물리는 부분인데 여기 보면은 지금 클리어 하나도 안 올라가 있죠. 매트한 거 딱 느껴지죠. 여기는 반짝반짝한데 여기 살짝 톡 들어간데 광 안 느껴지죠. 이러면 이제 결합 느낌이 쉣인 겁니다 여러분. 안쪽까지 꼼꼼하게 올라가 있어야 돼요. 그게 브릭의 품질입니다. 지금 여기 이것도 이 느낌이 딱 오는데 지금 최초로 구입하고 조립을 안 하는 제품이 될 수도 있겠네요. 이거 왜 망치를 줬는지 자 여러분 지금 하나를 깠는데 아 느낌 오실 거예요. 보면 바로 와야 돼. 지금 느낌 오세요 여러분? 와 매트하다 진짜 건조해. 지금 이게 카메라에 얼마나 당길지 모르겠는데 와 야 이거 느낌 와요? 여러분 이거 소리 와 이거 심각한데 이거 지금 코팅이 그러니까 예전 중국 브릭들 문제가 코팅이 약하거나 좀 허접하거나 그런 거 있었는데 얘는 nothing 여러분 아무것도 안 야 아예 안 돼 있어. 와 야 이걸 왜 줬는지 알겠네. 아니 나는 감동 받았었거든. 이런 공구까지 이게 왜냐면 지금 제품이 K허즈 제품인데 얘네랑 지금 몰드킹이랑 지금 다른 메이커인데 지금 우리 구매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다른 회사 제품 거라도 이게 어찌됐건은 단가가 높아지는 거잖아요. 가져와서 넣어줘서 와 나는 좀 감동이다 했는데 그게 아니었네. 이거 없으면은 못 만드는 거였구만. 이것도 안 들어가. 오우 쉣. 어쨌든 만들었는데 지금 이게 와 이게 망치거든요 여러분. 안 들어가면 이거 쳐서 만들라는 거 아니야. 쳐서 만들라는 건데 얘는 어떻게 빼지? 이거 뭐 브릭 세퍼레이트가 뭐 이렇게 와 이거 급 만들기 싫어지는데 지금 이것만 보면 모를 수 있어서 레고 빨간색 브릭을 가져왔어요. 심지어 이거 새 것도 아닙니다. 요거 레고 브릭 몇 년 된 거예요. 제 벌크통에서 들고 온 거라 상태 매우 안 좋은 건데 요거 한번 보고 가실게요. 지금 느낌 오시죠? 붙여볼게요. 색감은 보지 말자고. 색감 정도는 각 브랜드의 특징이라고 치자고요. 지금 여러분 보이세요? 정품 브릭이라 클리어가 잘 올라가 있죠. 근데 요즘 중국 브릭도 이렇게는 안 나와요. 이거 지금 차이가 나는 게 아예 없습니다. 여러분 진짜 만져보면 그냥 플라스틱이야. 와 이게 미쳤지. 빠지지도 않네. 이거 봐봐. 이게 없다고. 어디에도. 그러니까 지금 이런 느낌이어야 돼. 이거 얘도 벌크통에서 가져온 거. 상태 안 좋은 거.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결합이 돼야 된다고. 쫀득쫀득하게 빠질 때도 톡톡. 얘 한번 껴볼까요? 와 야 이거 느낌 와요? 여러분 이거 소리 마귀가 들렸네. 마귀가 들렸어. 여러분 방금 전에 말했던 그 1번 봉투 크게 나눠져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좋아 보인다고 그걸 취소입니다. 그걸 다 뜯어야 될지는 몰랐어. 아니 그 안에 이렇게 조그만한 이게 지금 다 1번 그거거든요. 이게 번호가 있을 줄 알아서 조그만한 거 하나하나에 그게 아니고 다 뜯어야 돼. 야 이 어떻게 찾아.
야, 씨. 빨. 오, 됐다. 오, 여기 벌써 찼던. 오. 아, 벌써 손목이 아픈 것 같은데. 지금 다리를 만들고 있는데, 와, 여러분 이거 진짜 고행입니다. 조립하기가 너무 어렵고. 이거 보이세요? 이거 브릿지 코팅이 하나도 안 돼 있고 진짜 막 뻐그덕뻐그덕 거리면서 조립하고 있는데 벌써 제 손가락과 소나기가 아파오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큰 봉투를 다 뜯어서 조립해야 되는 거라 찾는데도 한 세월이 걸리고 있습니다. 그래요. 아 근데 진짜 포기하고 싶네. 너무 빡센데 그 와중에 뭔가 이상한 게 느껴져가지고 지금 조립하다가 지금 빨간색 브릭은 코팅이 하나도 안 돼 있는데 여기 지금 보면 얘는 좀 빤딱빤딱하죠. 검정색이랑 회색은 얘를 딱 넣는데 좀 쫀득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지금 느낌 딱 오죠. 얘네는 전혀 코팅이 안 돼 있어요. 근데 문제는 빨간색이 메인이라는 거죠. 빨간색은 전혀 코팅이 안 되는데 검정색이랑 회색은 코팅이 돼 있다. 그래서 쫀득하게 들어간다. 얘는 또 코팅이 돼 있어요. 딱 반짝반짝 하잖아요. 심지어 이것도 뭐 코팅의 질은 그렇게 높지 않은데 돼 있다는 것만 해도 너무 반갑습니다. 지금 이게 중계 처음에 제가 칭찬했잖아요. 전혀 칭찬할 일이 아니고 이거로도 안 돼요. 얘로도 힘이 부족하고 그냥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는 공구들이 필요할 정도. 자 여러분 아씨 진짜 아 진짜 진짜 이거를 진짜 다리 한 짝 만들고 그만둘라 그랬는데 이게 다리 한 짝 만들고 다리 한 짝이 뭐야. 솔직히 시작하자마자 아 이건 못 만들겠다 때려치려고 마음 먹었었는데 4일날 헐크버스터 나오잖아요 레고. 그거랑 이제 뭐 외관적인 부분에서 이 중재 하크바스타가 이름은 헐크버스터 아니에요 이거 하크바스타 허크바스타인가 뭐 어떻게 해야 되나 허크바스타가 이제 더 멋있다 이런 의견이 있어서 진짜 할 말은 많은데 정말 열심히 힘들게 조립하고 있어요 지금. 아 일단은 빨리 좀 완성을 하겠습니다. 아 미칠 것 같아 지금 이게 이틀째거든요. 이틀째 조립하고 있는데 빨리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총평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할게요. 아씨 뭐 아니까 그러니까, 아 중간에 뭐 설명드릴 만한 그런 건 없어요. 그냥 단순하게 외관을 위해서 그냥 골격을 세우고 몰빵을 하는 중인데 조립도 조금 어거지스러운 부분이 있고 문제는 이 아까 보여드렸던 이 거지 같은 수준의 브릭 품질인데 이것 때문에 진짜 미쳐버릴 것 같아요. 진짜 이게 아니 웬만큼 그러니까 하나 조립할 거면 그러니까 한번 꼽을 거면은 꽉 누르면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거를 계속 조립을 해야 되는데 악력이 버티질 못해요. 보이십니까? 이런 식으로 조립이 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엄청 세게 누르면 들어가겠지. 근데 이 4000 피스를 어떻게 이걸 다 누르고 있냐고 겁나 안 들어가는데 그래가지고 진짜 미쳐버릴 것 같아요. 이런 거 이런 식으로 조립을 할 수밖에 없다. 솔직히 뭐 하나하나 망치로 두들겨 가면서 장인 정신으로 조립하려면 조금 더 잘할 수는 있는데 별로 그러고 싶지 않다. 일단 완성만 시키면 장땡이라는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이시죠 이거. 와 이거 진짜 안 들어가 이게 아 안